이런 식으로 돼요. 자,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밤색실 머리카락실이랑 비슷한 이 밤색실을 이용해서 할 거고요. 요 가르마 옆에다가 한세 가닥씩 한걸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더 하는 거예요. 이때 가르마가 벌어지지 않도록 요 경계선 있죠? 좌우 경계선에 바짝 붙여서 얘를 바느질 해주셔야 돼요. 똑같이 이렇게 반 접어서 놓고요. 다음 단도 여기에 바짝 붙여서 바늘을 빼셔서 나중에 얘도 반 접었을 때 머리 밑에 그 가르마가 보이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이렇게. 한단한단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. 바짝 붙여서 이것도 22단이죠. 총 22단. 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동영상 찍다가 녹화를 누르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앞쪽이 조금 날아갔는데 여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앞머리부터 이 부분 살짝 글루건 하고요. 뒷부분 글루건 해주시고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사이에 뜨는 부분 있으면 다시 글루건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고요. 항상 손 조심하셔야 돼요. 뜨거우니까. 그리고 이렇게 좀 찌꺼기 남는 거는 마른 다음에 뜯어내시면 뜯겨나가요. 그리고 또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또잘 갈라서 안쪽을 이제 채우듯이 조금씩 이렇게 글루건으로 붙여주시고 다시 앞쪽 머리 와서 살짝 들어주고 가운데 채워주고 여기 우리가 미리 그려놓은 라인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또 여기 이 라인까지만 다 채워주시면 돼요. 덮을 때도 실이 엉키지 않게 잘 펼쳐지게 덮으시는 게 좋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다 붙여주시고요.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나머지 절반 반대쪽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. 됐죠? 머리가 풍성해졌죠? 엄청 풍성한데요? 이렇게 해놓고 아까 반대쪽에 우리 리본 묶은 것처럼 다시 해볼게요. 목 경계선에서 1, 2, 3, 4, 5단, 5단, 6단 사이에 볼터치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번째, 일곱 번째.
이렇게 좌우 같은 위치에 이렇게 머리 묶을 실을 볼에다가 해놓고요. 이 상태에서 나머지 머리카락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빗으로 좀 빗어주셔도 괜찮고요. 이렇게 해서 애들을 한꺼번에 이 실로 묶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좌우가 조금 비교적 균등하게 모양이 잡혀요. 한번 일반 실로 묶은 다음에 그 위에 리본 같은 걸로 묶어주시면 더 좋겠죠.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을 만들어주시면 돼요. 여기 덮은 머리로 여기 앞머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. 뒤에도 꼼꼼하게 다 채워졌죠. 여기 가르마 부분 뜨지 않게 딱 붙여서 바느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